시간 안에 하시는 것도 실력입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국회에서 조영종 의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누가 02800-7070으로 전화를 했느냐. 이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분은 이종섭 장관 등 조태영 현 국정원장 안보보실장이죠.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에게 한 시간 사이에 네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균택 의원이 02-7070-7070은 경호처 전화다. 제가 청와대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화는 경호처에서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대통령실 전화는 경호처예요. 그런데 이 전화를 한 사람은 우리 이건태 의원, 서영교 의원, 김용민 의원 다 대통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더욱이 이종섭 장관은 처음에 국방에 나와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지 않았다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게 대통령이 전화했다 꼬리 자르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종섭 장관은 받기는 받았지만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시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고 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박정은 대령,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는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누구나 못할게. 임성근 사단장. 네. 해병은 해병 다 와야 돼요. 어떻게 해병대 사단장이 그렇게 비겁해요? 그렇게 추잡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다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엽 단장도 깡통폰 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임성근 소장. 네.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퉁치고 빠져요? 마치 이것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기 비밀번호 27개이기 때문에 검찰에 제출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런 비급한 해병대 장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세포는 7, 8월분 다 삭제하고 내놨잖아요. 그렇죠? 세포는 아직 안 냈습니다. 삭제했잖아요. 안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소위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검사하고 전화를 또 문자를 보내냐고요.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변호사하고 있다. 친척하고 있다. 비겁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이런 죄를 저지른 게 있죠? 있죠? 그리고 보세요. 족발 3개 사모님 모임에서 지원을 하고 카드 깡 19만을 한 적 있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현역 사단장이기 때문에 해병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세요. 정의롭게 하세요.
임성근 사단장 할 말 있어요? 방금 업무상 횡령 배임 카드깡 한 거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왜 이때 조사를 받을 때 지금 그 사촌 동생 지청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료가 있어요. 그 일은 이 사건과 무관하지만 제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얼마나 비겁하게 부하들한테 책임 넘기고 해방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가를 입증하는 증빙 자료로 이러한 것이 저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건은 명확하게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혐의가 없음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한 게 사촌 동생 지청장 아니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박정훈 대령. 네. 이 문제 알고 있죠. 자세히는 모르는데 계략적 의견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사한 게 아니어서 해군 중수단에서 수사를 한 사실이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얘기는 뭐예요? 사실 아니에요? 이 혐의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당시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전화한 그 검사가 지청장 하면서 부하준 거예요. 압박을 행사, 압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한동훈 후보처럼 그렇게 비겁한 짓도 안 해요. 나경원 후보한테 부탁했지 않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 사촌과 그 사건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반합니다. 도대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한 번도 증빙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 했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무혐의를 받은 사항을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